지난 8월에 의원님이 왔다 갔다고 얘기 들었어요. 대통령께서도 들었다고 전해 들은 것 같은데 왜 시정이 안 됐는지 그거 대통령께서 해명 좀 해주시고요. 이 관련된 책임자들 본청이라나요? 그 사람들 다 책임지게 하고 저는 그 사람들 똑같이 우리 아들하고 똑같이 해주고 싶어요. 솔직히 이거는 부모로서 당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. 어떻게 이렇게 가혹하게 우리한테 만드는지.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용률도 너무 낮고 우리 아들이 가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. 고용이 안 됐어요. 고용이 안 돼갖고 여기저기 서류를 반년 이상을 헤맸어요. 그러다가 찾은 게 여기예요. 대통령께서 얘기하셨잖아요. 고용 책임지겠다고.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, 앞으로도 이런 일 겪어야지 시정이 되는 건지, 지금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. 아이고, 나는 우리 아들밖에 보고 살지 않았어요. 다른 욕심도 없었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. 영균아, 우리 영균이 보고 싶어서 어떡하나. 세상을 떠났어도 Thank you.